미국의 금리 인상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13년여 만에 처음으로 1,400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다음 달 대폭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어서 이동민 기자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5.5원 오른 1,409.7원으로 마감했습니다. 환율이 1,400원대에 올라선 것은 금융위기 이후 13년 6개월여 만에 처음입니다. 미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0.75% 대폭 인상 여파가 환율 급등으로 이어진 겁니다. 증시도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0.63%, 코스닥은 0.46% 나란히 하락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험 요인에 대해 상황별 대응 조치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치솟는 환율과 관련해서는 당분간 불확실한 상황으로 보고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대외 건전성 지표는 양호하다며 과도한 불안 심리를 경계했습니다. 과거 금융위기 등에 비해 현재의 우리 대외 건전성 지표들은 양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 연준의 강폭 금리 인상으로 한미 간 금리 차가 벌어지자 국내 금리의 추가 인상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관심은 인상폭.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앞서 0.25%씩 천천히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지만 미국 금리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4% 이상 수준으로 높아졌다며 다음 달 대폭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OBS 뉴스 이동민입니다.